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를 대비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상품이 있습니다. 올해 이 상품에 가입한 세입자가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지방 집값이 전세값에도 못 미치는 깡통주택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업 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경남 거제시 일대입니다. 집값이 전세값에 못 미치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적지 않습니다. 전세가 1억 5천인데 매매가 1억 3천이면 주인이 2천만 들고 나와서 팔아요. 그나마 집주인이 여윳돈이 있는 경우면 다행입니다. 올 들어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 보증금을 못 돌려줄 가능성도 큽니다. 깡통 전세의 단순한 어떤 그런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심각한 피해, 즉 이런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세입자들의 여러 가지 주거 안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대수는 지난달 말까지 7만 1000가구, 전세보증금으로 따지면 15조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깡통 전세 우려감이 커졌고 가입 요건도 간소화되면서 가입 건수가 늘었습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전세값 하락이 매매값 하락으로 확산될 경우 깡통 주택에 대한 우려는 일부 지역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SBS CNBC 최소우입니다.